서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아입니다. 김용원 의원님 나와주세요.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나면 나왔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오시고 나면 시작해 주시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오전에 김용원 의원이 본인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요. 네, 어불 성설인지 본인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가끈은 오얏나무고 오이밭은 신발끈입니다. 아, 앞으로 잘 알지 못하는 말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장관과 통화하고 나서 김용원 의원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8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방부에서 박정원 대령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8월 18일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박 대령 긴급 규제 논의하려고 소집했겠죠. 그런데 김용원 의원이 17일 오후 5시에 갑자기 조퇴하고 다음 날 병가를 쓰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 내용은 갑정은 대령 긴급구제는 현실적인 악조건을 모두 돌파하고도 논의해야 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위원회 권고가 무의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윤 대통령 경로를 듣고 김 의원님은 아마 이종섭 장관의 경로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종섭 장관처럼 02800번을 시작하는 혹시 전화를 받으셨나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을 하라고 할 때는 안 하시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좌파들의 예, 개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 김용원 의원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박 대령에게 당부도 하고 수사 똑바로 해라 이렇게 격려도 하고 장례식 등도 하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돌변한 것을 보면 절도의 권력 앞에서 꼬리를 확 내린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갑자기 돌변한 사실이 자, 전혀 없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자, 인권이 운영 규칙 20조에 따르면 긴급구제 조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임위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긴급구제 사건을 위해 상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상임위원 맞죠? 대답 좀 하세요. 이때는 상임위원 네, 아니에요? 비상임위예요? 맞습니다. 근데 상임위원 김용원 의원이 안 나와서요. 박 대령 긴급구제 논의가 안 되고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소위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사건이 기각됩니다. 기각시키려고 안 온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십시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박 대령을 구제할 수 있는 재심이 있었습니다. 1월입니다. 1월. 재심 결과는 인용 1명, 기각 2명이었어요. 그런데 김용원 의원, 저기 서 계신 의원님이 기각으로 의결하겠다고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소위원회는 3명의 의원들이 전원 합의로 결정되는데 전례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원칙상 전원 합의가 안 되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관례고. 저도 인권위원이었어요. 대답만 하세요. 원칙입니다. 박정은 대령의 모르시면 대답만 하시라고요. 원칙인지 몰라요. 알아요? 아니, 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2023년 8월 29일 들어보세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데는 화면 띄워주세요. 띄워졌나요? 네. 긴급구제 신청 8월 29일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비상임 인권위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김용원 의원님 질문하지 않는데 계속 발언하시는 거는 아니, 발언, 의원의 자, 발언을 지금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의원님 계속하세요. 이렇게 김용원 의원님 기초해서 전혀 사실을 왜곡하면 말입니다. 답변할 기회는 시간이 않습니까? 없으니까 따로 드릴게요. 네. 의원님 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인용 의견을 낸 다른 의원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서명을 안 했습니다.
김영원 의원은 한 사람의 인권 문제가 다수결 게임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김영원 의원은 박 대령의 삶을 통째로 부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으로 박 대령 진정 사건을 갖고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만 원 말씀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실장님. 네.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수사 정진석 실장님. 최혜병 수사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김영원 의원님 발언 시간 다 종과되면 답변할 기회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더 이상 말씀하지 수사, 마시고요. 정진석 실장님. 정진석 실장님. 최혜병 수사 예압을 받고 있는 김영원 의원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 인선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예, 1분 더 주십시오. 네. 예. 실장님 김 의원의 막말과 반인권적 인식이 위험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김영원 의원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무자격 의원인 것을 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떤 기회에도 저기 발언 여보세요. 발언을 신청하고 하세요. 지금 질문하지 않는데 지금 계속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말씀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저기 서 의원님 질의가 끝났나요? 질의 끝났고요. 저기 보충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김용원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김용원 상임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막말을 하는 인권위원이라고 비난받을 정도의 막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인권위의 회의,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서 저의 발언을 무조건 제지하고 왜곡하고 방해하고 이런 행위들이 아주 장시간 계속되고 저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도 수시로 나와서 거기에 응해서 아주 짤막한 한마디 말 무식하다 또는 버릇이 없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한 것이 비난받아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 작년 8월 29일 날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긴급구제 신청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만장일치로 했는데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비상위원 또 적극 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 30일 날 진정사건 본안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이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저의 그러한 의결정족수 해석과 적용은 정당하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 월요일의 전원위원회에서도 인권위원 6명의 지지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멋대로 기각했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소미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김용원 의원님 그 자리에 계시죠? 예. 막바로 이어서 이충상 의원님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요. 이충상 의원님도 저쪽에 좀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 의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원 의원님, 최상병 사건 진정 들어온 이후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 있는 것은 인정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장관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죠? 신원식 장관 만난 적 있습니까? 예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인권 보호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왜 만나셨어요? 제가 제가 군인권 보호관에 취임한 이래로 이종섭 장관을 방문해서 한번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신원식 장관 만난 시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원식 장관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한번 찾아가서 만난 적이 언제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기 어렵고 군인권 정진을 23년 위해서 23년 12월 초에 신원식 장관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사건 심의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하셨고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직접 만나셨어요. 이게 박 대령 긴급구제 관련건으로 이종섭 장관 통화 이후 입장 번복한 전례가 있고 정황상 수사 외압을 의심하는 통화 이후에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면 외부의 압력이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원식 장관 통해서 김용원 의원에게 작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바로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은 사실의 왜곡, 자, 조작을 그래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잠시만요, 그 김용원 의원님 제가, 잠시만요 말씀 그만하세요. 김용원 상임위원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말씀 좀 제지해 주십시오. 전원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참석했는데 국회가 구태, 왜곡, 조작, 선전, 선동의 전초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 발언 때문에 물이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 사과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한 거 어느 게 진짜 김용원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여야의 합의로 김용원 의원. 아니 저 자, 지금 충분한 아니 질문과 관련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할 네.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드려요. 어느 게 진짜 답변을 김용원 의원이 물었으면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지금 전혀 그게 태도가 답변을 다른 드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있습니다. 이충상 의원님, 네. 저 회의록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김용원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이충상 의원님과 이야기는 했지만 상의한 적은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이중상 의원님, 국가인권위원회 두 분 중에 누가 도전하느냐와 관련돼서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예. 어느 분으로 합의를 하셨습니까?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저는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원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은 김용원 의원님이 지원하시는 걸로 두 분은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김용원 의원님은 뭐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정리가 되신가 보네요. 자. 1분 더 쓰겠습니다. 자, 두 분 내려가셔도 되고요. 그 이충상 위원께서 한번 보시죠. 이충상 위원 저런 발언 하셨어요. 김용원 의원도 기레기, 기저귀, 뭐 훈련소 자살자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고 다음에 군 사망 유가족 군인권 보호관이 고소고발 하셨죠. 인권기구 모니터링 NGO 의장이 이충상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 표명했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벌은 못 버렸다. 김용원 의원 말씀하셨고 이충상 위원의 혐오 발언에 예방교육 시켜라 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있었습니다. 김용원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셨고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이 지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인권위원장 그 검증 절차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저 두 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있으십니까? 비서실장님. 네. 그 제가 뭐 평가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저 답변 시간 좀 주십시오. 네. 국회에 나와서.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분의 입에서 그 인권위가 좌파의 해방구다라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시켜 주십시오. 무릇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고양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지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의 해방구라니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